안녕하세요. 아빠의 도전의 서현이 아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노트북이 비비탄을 맞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 비비탄을 맞아서 이렇게 시원하게 금이 갔는데요. 아무 화면도 나오지 않습니다. 이런 경우에 그 셀프로 그 직접 LCD를 구매해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로는 여기 LCD 패널이 필요하고요. LCD 패널 구매하는 방법은 이 액정을 뜯어서 그 안에 뒤에 모델명을 확인해서 동일한 걸로 그냥 뭐 모르니까 저희는 동일한 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준비물로는 LCD 패널이 필요하고 뭐 플라스틱 칼 같은 게 필요합니다. 이렇게 이 안으로 넣어서 뜯어야 되거든요. LCD 이 테두리를. 그래서 칼이 필요하고 칼이 없으면 날카로운 손톱이 필요하고요. 네, 그리고 드라이버 두 개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 우선 노트북 전원을 끄고 LCD를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트북에서 여기 보시면 이 나사 부분을 가려줄 수 있는 이 고무 바킹 같은 게 있거든요. 이것들을 풀어보면 이건 이 대부분 모델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풀면 이 안에 나사가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떤 노트북 같은 경우는 뭐 여섯 군데 나사가 있는 것도 있고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 네 군데가 나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나사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네, 나사를 풀었고요. 그리고 이 고장난 LCD는 뭐 파손돼도 되니까 이 사이로 이 플라스틱 칼을 집어넣어서 뜯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당기면 딱각딱각 하면서 분해가 되거든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 플라스틱 테두리를 분해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이제 LCD가 보이고요. 여기 나사 몇 개를 풀어주면 이 LCD 패널이 분해가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뒤쪽 플라스틱 상판이랑 이 LCD 패널이 분해가 됐습니다.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게 커넥터가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커넥터를 이게 스티커로 붙어져 있어요, 보통. 그래서 뜯고 여기는 또 양면 테이프로 이게 떨어지면 화면이 안 나오니까 소중히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LCD 패널이 분해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 LCD가 호환이 잘 되는지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선 이 커넥터 부분을 꽂아서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게 보이고요. 우선 꺼서 끄고 모니터를 LCD 패널을
노트북 이 상판에 이렇게 다시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노트북은 치우고요. 네, 저는 LCD 패널 구매할 때 여기 뒤에 모델명으로 검색했거든요. LTN156AT23 뭐 이렇게 써 있는 중고 LCD 패널을 사서 구매했는데 뭐 호환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모른다 그러시면 그냥 똑같은 거, 요 모델명이랑 똑같은 걸 사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뜯어낸 LCD 패널의 양 옆을 보시면 이렇게 나사들이 조여지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부분, 쇠붙이 부분이 있거든요. 이걸 뜯어서 그대로 이 새로 중고로 구매한 이 LCD 패널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헷갈리니까 하나를 한쪽 면을 뜯어서 그대로 우선 붙여 놓겠습니다. 그래서 한쪽 면은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.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분해해서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LCD는 이제 버리도록 하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양 옆에 고정 쇠붙이 부분을 장착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노트북 패널을 다시 노트북에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착할 때 노트북을 보시면 이 노트북 커넥터가 여기 노트북 LCD 패널 쪽에 이렇게 밀어서 그냥 꽂게 돼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덧발라서 안 떨어지게 고정을 해놨는데 저는 스카치 테이프로 다시 한번 더 장착 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커넥터를 꽂아 보겠습니다. 끝까지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. 민 후에 또 테이프로 다시 한번 덧발라서 빠지지 않게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. 그리고 분해했던 역순으로 다시 나사를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판을 항상 잡고 있어야 됩니다. 안 잡으면 이 상판 쪽 플라스틱이 힘을 받아서 부서져 버릴 수 있으니까 뒷판을 한 두 개 조일 때까지는 잡고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나사를 다 체결했으면 처음 뺐던 이 플라스틱 베젤 부분을
그냥 꾹꾹꾹꾹 눌러주면 됩니다. 딱딱딱딱 하죠. 빠진 부분이 없이 이렇게 잘 눌러주고요. 그리고 아까 네 군데 모서리 나사를 다시 체결해 주겠습니다. 이렇게 체결이 다 됐고요. 이 여기 고무 패킹 요 부분은 여기 원래 이렇게 붙어져 있었는데 이 나사를 한번 떼고 이걸 한번 떼고 나면 점성이 떨어져서 잘 안 붙거든요. 이럴 때는 여기다가 뭐 노란 본드 몇 방 한 번씩 찍어서 이렇게 다시 붙여주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노트북을 LCD 교체를 완료했고요. 그러면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노트북 LCD 패널을 교체해 봤습니다. 저는 중고로 구매해서 뭐 배송비 포함해서 한 3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. 노트북 모델별로 패널 가격이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 노트북 뜯어서 LCD 모델명 확인한 후에 뭐 새고로 구매하시면 좋고 중고로 구매해도 나쁘지, 저는 구형이니까 뭐 굳이 새고로 구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중고로 구매했고, 뭐 뜯는 방법은 저는 노트북을 다 뜯어야 될 줄 알았는데 이 전면 플라스틱 부분만 뜯어내고 안에 나사 몇 개 풀르면 LCD 패널이 쉽게 분해가 됐었습니다. 우리 아빠들도 이 비비탄 맞은 깨진 LCD 모니터가 있는 노트북 집에 썩히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하지 마시고 저처럼 LCD 패널 따로 하나 구매해서 교체해보는 것도 곧 교체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아빠의 도전 노트북 LCD 패널 교체하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